감사합니다. 우리 임직자들 잘 평생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경로 회장이시고 성원교회 심원하시는 황일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송실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임직을 받는 건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잘하면 후대까지 복의 복을 받고 이 직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거꾸로 그 후손들까지 벌의 벌을 받는 게 이 일입니다. 다 이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있던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의파예요. 교회에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직할 때 얼마나 뜨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님 잘 모시기로 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정의로운 마음에 앞장서서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됐습니다. 결국 정리가 안 돼서 노예에서 파송이 돼서 전후 사정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려진 결론이 장로님들 잘못은 없다. 전적으로 목사님 잘못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임지가 오는데 이제 교회를 살림하게 됐습니다. 단 노예에서 장로님들이 잘못한 건 없지만 이 과정에 건덕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1년도 아니고 6개월만 대표기도 하지 말고 성찬식 할 때 그 분명 분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여럿이니까 딱 한 번 대표기도 안 하고 성찬식 딱 한 번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앞장섰던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의견이 맞다고 동조했던 권사님들 중에서 앞장섰던 분들, 일어나는 참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직사를 하고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후손들이 벌에 벌을 받았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많았던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 잘못한 거 보면 얘기도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냐고. 왜냐하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되어도 저는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결국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기도 조금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제일 큰 문제니까. 황 목사, 나는 정의로운 걸 정의롭다고 하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걸 얘기했다고 후손들까지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나에 대해 잘못 아는 거야.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목사님한테 권면하고 뭐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면 성령께서 하는 거고 미움으로 하면 마귀가 하는 거야. 너 이제 목사가 됐으니 너 아버지의 행동을 한번 회상을 해봐라. 예, 아버지가 미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머리끝이 올라간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다른 교회 가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시작은 정의롭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중간에 과정에 뭔가 안 됐을 때 마귀가 미움으로 파고들어서 결론은 미워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저에게 얘기해 준 게 하나님의 목회자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걸 가르치기 전에 성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갚은 성도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직권적으로 일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저는 반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그 공부하고 인격적으로 대접하라. 저 반말하라고 합니다. 꼭 그러니까 제 막내 아들의 친구니까 나이가 저하고 한 3, 40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도 제가 집에 오면 존댓말을 붙여줍니다. 성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가르친 게 주의 종들 얼마나 귀중 한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이단만 아니면 노예든지 교회든지 주의 종을 도와주는 편에 서라고 제가 명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노회장님 제가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취임식에 갔다가 다른 노예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순서에 오자 우리 노예에서 하는 거하고 경기노예에서 하는 예식이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얘기하는데 격이 있고 예의가 있고 신이 있고 아 역시 그래서 경기노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노회장님 소개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서 짧은 설교지만은 아주 힘이 있고 역시 우리 경기노회 역시 노회답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듣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자, 얘기가 좀 옆으로 가는 건데 예,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라. 지금 임직받는 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한다는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저희에게서 임직시켰는데 예수 믿은 지 15년 분이 안 됐는데 잘 충성하고 그래서 제가 잘 지도해서 3, 40년 믿음보다 앞장선 사람이 장로 임직을 받았으니 예, 안 믿는 집 가문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축제겠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첫째, 두 번째 지도해준 목사님 은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젊어요. 목사님 은퇴할 때 저 같이 은퇴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자석, 목회 끝나고 올라온 목사님 취임식하는 거 보고 저도 같이 끝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제 사명이라고 봅니다. 울면서 그 사람이 장로된 지 2년 만에 반후퇴타군에 앞장섰습니다. 2년 만에.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꼭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 바뀝니다. 사건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버님 처음 해서 후손들까지 다 망합니다. 그거 제가 한번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 완전히 멸족이에요. 그 아까 얘기했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후손들까지 바뀌지만 잘못 간다면 집안 망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불의한 걸 봐도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여기서 사랑으로 하느냐 미움으로 하느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임직자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깊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은 기도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기도를 다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 뜻입니다. 제가 이번 노예 일을 지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 포문하냐? 다 양쪽이 갈려져서 생각이 가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포문하느냐? 왜 똑같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르냐? 당신이 기도했던 거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가 찍어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권면할 거 제가 아니라 임직자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잘 나가서 후손들까지 복 있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깊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를 하더라도 헛바지라고 엇박자하는 기도는 하나만아요. 내가 얘기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충성하겠다고 했던 그 장로님 두 번째 부인까지 네 명이에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새벽기도 짧게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마음 깨끗이 않으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이 임직자들이 기도생활 깊이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기도 할 때 선배 장로님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화내고 있다고. 나도 기도하는데 아니야. 더 기도해 보세요. 사건 지나갔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임직, 이번에 우리 성교회에 임직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잘 가서, 뭐, 우리 교회의 일꾼이야. 그 사람이 판단을 제공하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지나다 보면 항상 그 장로님 말이 맞잖아. 우리가 그 장로님 말을 무겁게 들어야 돼. 그 권사님 말을 무겁게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귀한 임직자들 대해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도 존경을 받고 성도들한테도 배가 존경을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성직을 잘 감당해서 자식들까지 믿음의 복도 받고 또 육신의 복도 받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